알바분 성함이? 탁성경이요. 그러니까 탁동경이랑 친. 네, 친동생. 너 학교 복도 걸을 때 여자애들이 창문에 쫙 매달려가지고 꺅 소리 지르고 그러지요? 나도 그랬는데. 저 남고 나왔는데요. 저 있잖아. 나 돈 좀 꺼주라. 뭐? 왜? 누나, 나 50만 싸줄 수 있어? 뭐? 아니,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왔는데 차 렌트했다가 긁었어 방금. 나 학원 다니려고. 학원? 어, 나 자격증 따려고. Personal colorist. 그거 요즘 대세래. 나 탁성경. 네 전공이 뭐지? 레저 스포츠. 근데 나 재능 있어. 나 어렸을 때부터 옷 입을 때 색감 되게 예민했던 거. 누나 너도 알지?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가라 누나. 피곤하다. 탁동경 돈 어때? 형태 이모 맨날 누나한테만 진짜. 돈 보냈다. 이모 진짜 사랑합니다. 효도할게요. 효도만을 위해 사는 남자. 내 이름 탁선경. 임식이야. 니네 누나한테나 효도해. 누나 통장으로 보냈으니까. 뭐? 아 왜? 이거 명백한 차별이야. 뭐냐고. 야. 야 그게 아니고 야. 언놈이 동거고 언놈이 유부남이야. 일단 유부남부터 좀 맞자. 아니 잠깐만. 개빨랐단 얘기야. 그래도 한 전치 8주는 나오겠더라. 나머지 한 놈 어딨어? 야 없다니까. 빨리 가자. 야 일로 와.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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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없다니까. 어? 안녕 처남. 야 누가 처남이야. 술 한잔 하시죠. 남자는 자고로 이 술을 먹여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법이야. 술살 돈은 있고. 그래서 말인데 누나 10,000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? 우리 누나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사는 줄 안다니까요. 맞잖아. 나도 계획이란 게 있고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고. 그래 다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치? 네! 맞아요! 맞아요! 뭐, 장군님 같은 거 보셔요? 사람을 진짜 닮으시네! 너무 씩씩한 척 하지 말고, 응? 오케이! 합격! 뭐 합격? 잘 부탁합니다, 우리 누나! 잘 부탁해, 천하. 우리 누나 이용해 먹으려는 놈인 줄 알았는데. 형님! 사람이 진짜 진국이구나. 전 형님한테 맡길게요. 야 갑자기 어디 가는데. 일단 푹 자. 내 걱정하지 말고. 깼어? 누나! 누나! 형님 왜 이제 오신 거예요?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.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. 예, 좋아해요. 고백 끝났으면 가자. 가? 어딜? 집. 아, 집. 집을 왜 가? 그러고 보니까 누나 왜 갈아입었어? 나 이제 괜찮아. 괜찮긴 뭐가 괜찮아. 선생님이 검사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. 전화. 아, 형님 좀 말려봐요. 아, 앉아. 절대 안 가.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. 전화. 아, 형네까지 진짜 왜 이래요? 자꾸 이러면 나 진짜. 나 의사야. 의사? 야, 탁동경. 살려줄게. 내가 살려줄 거야, 쟤. 야, 저거 대체 누구야? 누군데 자꾸 반말하면서 모시는 척해. 들리는데? 누나 남친인데 의사래요. 크게 들리는데? 의사? 확실해? 확인해봤어? 확인은 안 해봤는데 남친인 건 확실해요. 그것도 엄청 사랑하는 사이. 나 애랑 같이 살아. 애랑 같이 잘 거야. 오늘도. 뭐? 누구시냐고요? 에? 누님
이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니까요. Meanwhile. 성경. 야야야 왜 이래 갑자기? 너 죽을 거 알았네 얘가. 이 뭐야? 벌써 그 지경까지 간 거야? 아 누나. 그게 중요하냐고. 누나가 그 막 미치려고. 아 그 지경인데 지금. 내 거 아니라니까. 지나가다 묻었다니까. 내 다리가 중요해 지금? 누나만 안 아플 수 있으면 다리 하나 없어져도 나는 괜찮거든? 내가 죽일 놈이야. 내가 죽일 놈. 아니 죽인다는 말 하지 마. 딱 당겨. 돌려. 시끄러워서 운전을 못하겠네. 이러다가 셋 다 죽겠다. 아 죽는다는 말 좀 하지 마요 형님. 차 돌려. 아 차 돌리라고. 와 시끄러워서 운전을 못하겠네. 이러다가 넷 다 죽겠다. 아 죽는다는 말 하지 마요. 요 까요. 아유 조그만게 진짜 조그맣게 미치가. 다 해봐서 알거든요. 그니까 일단 아 시끄러워 이 새끼야. 신변 3분의 1로 줄었다. 에휴 안 그래도 반쪽인데. 백원이 나가자. 응? 어쩔 수 없네. 지금 사장님의 가슴 절절한 사연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. 근데 너 왜 반말하냐? 취한다. 나 가봐야겠다. 어딜? 얘한테 전화 왔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. 울고불고 난리네. 그래? 성경이. Meanwhile.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? 네가 불렀잖아. 제가요? 아, 제가 불렀구나. 좀 완전 맛이 갔네. 사장님. 응. 사장님! 아이고. 너 혹시 여자한테 차였냐? 형 동생 사이엔 뭐가 중요하다? 의리! 그럼 이 형한테 의리 지키는 방법은 뭐다? 비밀 유지. 야. 알바 잘 뽑았다? 똑똑하나 알바? 아이 그럼 얘 생긴 걸 딱 봐봐. 되게 속깊고 입도 무겁게 생겼잖아. 장난 아니야 진짜로. 아 제가 또 좀 생긴 대로 노는 편이에요.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기쁜 얘기하면 경계 좀 해요 사장님. 어? 애 귀엽지? 어 동네 똥개 같네.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병원 탈출해서 고작 온 데가 집. 왜 이래? 여기 뭐야? 이게 뭐예요? 망했네. 그러니까 그 형님이 막 신. 신 아니고 멸망. 아니 뭐 그게 그거지. 그게 또 그게 그거는 아니더라. 내가 보니까 뭐 제가 이해하기엔 그 개념이 더 쉽겠지. 그런가?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적당히들 해. 내가 무슨 4번 줄 알아? 탁성경 정신 똑바로 차려.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. 탁성경 정신 똑바로 차려.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. 이건 우연의 일치야. 우연의 일치. 아니야 이건 우연의 일치야. 우연의 일치. 지금 내 마음이 보이는 거야? 보지 마요 내 마음. 따지자면 본다기보다는 들리는 쪽에 더 가깝대. 그렇지. 듣지 마. 누나 나 좀 봐봐. 나 제정신처럼 보여? 이거 봐. 이거 몇 개? 두 개. 이게 두 개로 보여? 세 개인데? 세 개야? 두 개지 인마. 야, 울겠다. 나보다 더하네.